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트위저는 저도 안 해봐갖고 잘 모르긴 하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빛을 이용해갖고 움직이게 하느냐 전자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느냐 그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이 분자를 움직이게 하는 건 있는데 트위저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해갖고 어떤 빛의 어떤 압력을 국소적으로 일으켜서 그것이 이제 분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분자를 끌고 어디든가 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STM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주면서 STM 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팁과 분자가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보여드린 대로 팁 자체는 그렇게 크게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만 집어넣어준 전자가 분자와 상호작용을 해서 분자를 얻은 거가 어디론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하고 빛이냐 전자냐 이런 구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오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한참 기다려도 더 기다려라고 얘기를 들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TM이라는 그 도구 자체가 그렇게 분자를 자르는 거에는 특화가 돼 있는데 결합을 만드는 쪽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STM 팁에서 나오는 아주 제한된 그 영역에서만 전자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흥분시켜 갖고 깨는데 두 분자를 합쳐 갖고 화학 결합을 시키려면 그 두 개를 동시에 흥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STM 팁은 하나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각각 독립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는 두 개의 팁을 만들어야만 되는데 아직 제가 알고 있는 기술로서는 그게 실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입니다. 근데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하면 저는 유기합성을 하진 않지만 합성화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거 어떤 분자를 만드는 게 레고 조각 붙이듯이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성화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실험실에서 불을 밝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지금 분자들이 새로운 분자들도 만들어지고 뭐 신약도 개발되고 그러는데요. 물론 물리화학자들이 이제 아주 극한에 도전해가지고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이 또 발전이 돼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살아있을 때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분자가 갖고 있는 고유진동수라는 것은 에너지로 이제 환산이 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에너지 단위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분자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를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상태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각각 고유한 에너지의 그 레벨로 표현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명상 똑같은 에너지 레벨을 맞추는 게 공명이라는 작업을 시키는 작업인데 그 공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STM에 전압을 걸어주는 겁니다. 전압도 에너지로 환산될 수 있는 양인데 전압을 걸어줌으로써 이쪽에 분자가 전자를 받아들이기 되게 쉬운 그런 상태에 맞춰주는 거예요. 에너지 레벨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TM 쪽에 전압을 바꿔줌으로써 그 공명 상태를 만들어준다 입니다. 우리가 그 전자 상태만 갖고 따져보면요, 분자가 기체 상태에 있을 때는 전자 상태가 굉장히 큰 간격을 갖고 떨어져 있어요, 서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적으로 여기를 시키려면은 뭐 몇 일렉트론, 뭐 5볼트, 6볼트 정도 되는 전자볼트 되는 에너지를 줘야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CO,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분자가 표면에 달라붙, 금속 표면에 달라붙으면은 금속 표면에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전자, 자유전자와 이 분자가 새로 결합을 해서 이 분자가 갖고 있는 상태를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상태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주 좁아지고 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1.5V 정도의 에너지만 줘도 이 물분자를 전자적으로 역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동 상태는 말씀하신 대로 수백 미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적외선 영역으로 역이시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일 크게 변화시키는 거는 전자 역이 상태를 굉장히 낮게 끌어내려오는 게 표면에 흡착하는 효과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원자보다 더 작은 거는 그 소립자라든지 뭐 중간자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원자보다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지금 있는지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더 작은 걸 보려고 하면 훨씬 더 작은 입자를 써야지만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 중간자 정도의 크기를 가진 빔이 있어서 뭐 그걸로 현미경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꿈으로 가득 찬 질문이어서 저 좀 놀랐습니다. 가지가 갖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감사합니다. 예, 저기 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보는 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자를 보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 질문은 챌린징한데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이 왜 어렵냐라는 걸 말씀드릴 때 불균일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표면이 아주 깨끗하게 매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자레벨로 보면은 결함도 있고 뭔가 다른 거랑 다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위에 분자들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 그 분자가 갖고 있는 속성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분자와 표면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원자와의 사이에서 어떤 종류의 화학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결합이 달라지니까 그 분자가 갖고 있는 속성도 달라지고 그게 이제 재미있는 거고 그거를 잘 파악을 하면은 이렇게 분자가 이런 곳에 올라가 있으면 반응이 잘 되네 라는 것만 알면은 그런 속성을 가진 표면만 많이 만들면 아주 훌륭한 촉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화학 반응 전과 후의 이미지를 저희들이 얻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반짝반짝하는 그 딱 두 개 전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반응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게 이런 시간 분해능이 아직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 장 이미지를 얻을 때 지금 한 빨라야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12승 뭐 이런 초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한 숙제이긴 합니다. STM 팁은 표면에 직접 닿지 않습니다. 한 1나노 정도 떨어져 있어갖고 직접적으로 팁이 표면에 닿아서 원자가 바뀌거나 뭐 이런 가능성은 없게끔 합니다. 그래서 잘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압을 걸어주면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국소적으로 굉장히 강한
전자장이 걸리기 때문에 원자의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팁에. 그래서 원래 팁은 텅스텐이나 금, 은 아니면 백금, 이리듬, 합금 이 정도가 보통 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 그걸로 막 표면을 스캔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팁 표면이 표면에 있는 원자로 뒤덮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원자 번호가 큰 것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수소는 안 보여요. 리튬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한 탄소 정도부터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원자 번호가 너무 낮은 것들은 사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 원소의 전자 상태가 굉장히 로컬하게 국소적으로 모여만 있어야지만 STM으로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은 원소들은 그렇게 국소적으로 많이 모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STM 이미지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옆으로 움직이려면 굉장히 정확도가 있는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이셨잖아요. 그럼 피에조 소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요. 거기다 전압을 얼마만큼 걸어주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팁을 유지하는 그런 틀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압을 걸어줘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가게끔 하고 이런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정밀도를 갖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 빛을 이용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미 그 실현한 거를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거거든요. 빛을 이용한다는 첫 번째는 STM 팁에서 나온 전자로 분자를 흥분시켜서 흥분한 분자에서 나오는 빛을 저희들이 검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자 한 개에서의 발광을 계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빛을 밖에서 비춰줘서 분자가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을 저희 STM으로 그 실공간에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빛과 결합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제부터 마구마구 연구가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